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의 명약, 물 제대로 알고 마시는 법, 한국건강관리협회. 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기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은 약 80%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물은 생명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이렇게 중요한 물은 1 내지 2%만 부족해도 인체는 탈수, 변비, 비만, 피로, 노화 등 많은 이상을 일으킨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기관지와 고점막이 건조해 감기에 걸리기 쉽고 피부 탄력도 떨어진다. 또한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쉽게 피로해지고 무력해지며 두통, 변비, 비만 등의 증세가 생긴다. 이런 증세를 완화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뿐만 아니라 음식도 따뜻한 것으로 먹는 게 좋다. 따뜻한 음식이란 뜨겁게 조리해서 먹는 것을 말하지만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까지도 포함한다. 뜨거운 음식이든 차가운 음식이든 몸속으로 들어가면 체온에 맞춰지고 소화와 대사 과정을 통해 먹은 사람의 몸이 되거나 소화되어 배출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음식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어떤 음식은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체온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성질이 따뜻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면 물론 체온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3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따뜻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따뜻한 음식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몸이 약하거나 병환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다. 첫째, 물의 효능. 해독작용. 물은 체내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며 미세먼지 등의 독소를 체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다. 장 속의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변비에 걸릴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며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다이어트 효과. 물은 제로 칼로리면서도 식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도와 섭취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체지방을 줄여주며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 혈액순환. 혈액 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순환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물을 잘 보충해주면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이 원활하게 되며 피로회복, 생리통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 항노화.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갓 태어난 아기는 90%, 성인은 70%, 노인은 50%에 그친다. 수분이 모자라면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충분한 수분 보충은 세포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숙면 도움.
잠자기 전에 마시는 반잔의 물은 수면을 돕는다. 잠을 자는 동안 인체는 대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소비하게 되는데 갈증을 느끼면 잠에서 깨게 되어 숙면을 방해한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마시거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 둘째,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 경화증.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는다. 알부민 농도가 낮으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심부전증. 심부전 환자는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므로 물을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 신부전증. 신부전증 환자는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부신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부신 호르몬인 알로스테론이 과다 생성되는데 이는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을 막는다. 따라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부종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으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 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폐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난다. 고혈압, 협심증.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길러붙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신다. 당뇨병. 심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주요 생수의 종류 및 특징. 지하수. 안반 사이를 흐르는 안반 지하수와 지층의 틈새를 통해 솟아나는 용천수로 구분한다. 국내에는 안반 지하수 비중이 가장 높다. 미네랄 워터. 일반 생수에 규소, 아연, 망간, 셀레늄 등 미네랄 성분을 주입한 물을 말한다. 해양 심층수. 햇빛을 전혀 받지 않은 심해에서 퍼올린 뒤 염분 등 용해 물질을 저한 물이다. 알칼리수.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다. 수소 이온 농도가 8.5 내지 10인 약 알칼리수는 소화불량, 유산과다, 만성설사, 장내 이상 발효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탄산수. 원수 자체가 탄산을 포함하고 있는 천연 탄산수와 일반 지하수에 탄산을 주입한 인공 탄산수로 구분한다. 산소수. 물에 산소를 인공적으로 주입해 용존 산수를 높인 물이다. 일반 물보다 10-15배 많은 산소가 들어있어 몸속 세포의 산소 공급량을 조금 늘려서 생리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건강하게 물 마시려면 물의 온도는 20-25도씨가 좋다. 마실 때는 가급적 천천히 마신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골라 마신다. 수소 이온 농도가 7.5에서 8.5 정도의 약 알칼리성 목대인 물을 세계 보건기구가 제시한 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 100ml 8잔 정도인 1.5에서 2리터 마시는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 기관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한다. 위와 장이 깨어난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돼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배설도 촉진시킨다. 아침 식사 전 한 컵, 식간에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한 컵, 점심 식사 전 한 컵, 오후에 나른한 기분이 들 때 두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저녁 식사 후 공복감이 들 때 두 컵 정도 마시면 하루 필요한 섭취량만큼 마실 수 있다. 단 식전에는 적어도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다. 동의보감에는 몸에 좋은 물에 대해 미지근한 온도에서 체온 이하의 온도가 좋고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 좋지 않다고 쓰여 있다. 특히 찬물을 마시면 혈액이 위를 따뜻하게 하려고 몰리기 때문에 다른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물 이외에 커피나 탄산 같은 음료수는 체내 수분을 채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 체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몸속에서 1.5리터 두 잔 분량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틈틈이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